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거란 민주당 예상과 달리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이 나오는 등 민주당 내 이탈표가 적지 않았던 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당의 진로를 놓고 계파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박성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만 주문했습니다.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도 관련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너무 많았습니다. 총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과 무효는 각각 9표와 11표였습니다. 찬성이 과반을 넘지 않아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고 민주당 169명 중 최소 31명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 결과를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297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여야가 두 장의 투표용지에 무효표 처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1시간 넘게 개표가 지연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반대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가결이나 무효,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압도적인 부결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럽단 반응입니다. 한 비 이재명계 의원은 무더기 이탈표가 지도부를 향한 경고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가표가 더 많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랍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민주당을 취재하는 야당 반장 이희정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일단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결되려면 참석한 의원들의 과반이 돼야 되는데 과반은 못 돼서 부결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표수만 놓고 보면 체포동의 찬성이 한 표가 더 많고요. 지도부 예상과는 많이 빗나갔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의석 169석보다 더 많은 부결표가 나올 걸로 본 건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일부 이탈표가 있더라도 한 자릿수에 그칠 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산됩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반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표결 분석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기대한 최대 반대표 수는 177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석 169석과 기본소득당 1석, 그리고 야당 출신 무소속 7석 등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 반대는 138표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걸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찬성이나 무효, 기권 등으로 이탈한 걸로 추산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였던 28표를 훌쩍 넘긴 겁니다.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뭐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엔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최소 31표로 나타나자 당내에선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표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탈표 중엔 찬성이 18표, 무효가 11표, 기권이 9표였습니다. 특히 실수 등으로
한두 표 나오는 게 보통인 무효표가 10표 이상 쏟아진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JTBC에 가결시킬 순 없지만 지도부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기에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 무효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 중 10명만 가결을 선택했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은 표결 전부터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도부의 반응이 없었다며 수십 표가 이탈한 걸로 나타난 상황에선 사퇴 요구가 수면 위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계속 이희정 기자랑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양진 기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에서 최소 31표가 이탈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28표가 찬성이면 가결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탈해서 찬성이면 이번에는 무효표나 기권표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이건 약간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오늘 오전부터 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무효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좀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예. 찬성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무효 또는 기권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 최소 31명이 의사표시를 체포동의 반대에 나는 반대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은 안 되게 하겠지만 이 무효표와 기권표로 일종의 이 대표를 좀 압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좀 읽혔는데요. 예. 실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사실상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 배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때문에 친명계 쪽에서는 이게 가결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당이 쪼개질 것 같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좀 읽힙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취재진에게 약간의 설명을 좀 더했는데요. 예. 부결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걸 국회에서 확인해 주었다. 앞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잠시만요. 영장 청구가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에 대한 해석이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31표 이상 있다라는 게 지금 오늘 관심이 큰 맞습니다.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통 부족이라고 언급을 한 셈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결 결과에 대해서는 뭐 당내 이탈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피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예. 결과가 부결이어서 본인에게 더 힘을 실어줬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뒤에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에만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가결 혹은 부결 판단이 애매한 투표용지가 두 장이 나오면서 여야가 고성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나서서 정리한 뒤에야 개표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간표위원들이 한 장씩 펴서 확인하던 중 본회의장이 술렁입니다. 글씨를 정확히 알아보기 힘든 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장님, 뭐 확인 좀 하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투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반대한다면 부를 적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투표용지 두 장은 그동안 국회가 무효표로 규정해온 선례에도 해당되지 않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관행상 똑바로 부를 써도 점을 찍으면 무효로 처리되어 왔습니다만 이 글자는 점 찍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부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로 볼 수도 있고 한 논의가 1시간 가까이 길어지면서 개표가 한때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공개하라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스크린 올려봐. 판단하게. 스크린 올려. 스크린에. 한글 좀 볼까요? 원합니다. 창피해. 국민의힘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투표용지를 넣은 거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안 한 거면 무효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뭐 부에 가깝다, 가에 가깝다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표위원들이 논의를 거듭했고 결국 한 장은 부결표, 나머지 한 장은 무효표로 처리됐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예, 그러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탈표가 그렇게 많은 건 최소 31표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는 안 되더라도
당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30명 넘는 의원들이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대표 입장에서도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일종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비명계 일각에선 오늘 표결 이후에 이 대표에게 스스로 물러나라, 결단하라 이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큰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번에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쌍방울 의혹 등 이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의 혐의가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대표 리더십에 생채기가 난 상황에서 만약에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그때는 이 대표의 위기감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정치인들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여기에다가 이탈표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 이후에 이 여론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의 침체기인 상황에서 계속 오르지 않고 이대로 다음 총선까지 갈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사퇴를 해야 민주당이 산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명태 필승론을 계속해서 띄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퇴론에 계속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기자간담회 때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점을 에둘러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당대표직은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 공천과 또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더더욱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데 직접 언급한 거 들어보시죠.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비명계에서는 사실상 오늘 표결 결과로 이 대표에게 반대한다라는 이런 의사표시를 사실 확실히 한 셈이어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앞으로 이 당내 개파 갈등도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야당 반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주요 당직이죠.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현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138표였습니다. 민주당 전체 의석이 169석이니까 최소 31명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뭐 이제 여러 이제 표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표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38표가 이제 부결을 했는데 기권과 무효표도 사실은 소극적 반대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114석이거든요. 예. 정의당이 한 6석 정도 되고 그럼 한 120석 정도 되고 무소속에 한두 명이 이제 찬성을 했다고 하면은 표를 봤을 때 한 17석 정도, 17표 정도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소극적 예. 투표냐, 적적 투표냐 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의원총회라든가 같이 이제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무효와 기권을 합하면 네. 20표가 되고요. 그러면 민주당 최소 31표가 그렇죠. 예. 부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중에 최소 10명 이상은 찬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분석이 많은데 표결이 끝난 뒤에 이 대표와 좀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거죠. 이제 뭐냐면 예. 원내도 그렇고 당 지도부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이고 야당 대표를 이제 정적 제거한다는 데에서는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 안에 아마 이제 정책 노선이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건데 그 의견이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표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예를 좀 들면 당대표가 이제 77.77%로 당대표가 됐는데 예. 한 20여 표 정도 그러니까 20% 이상이 반대표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번에도 당내에서도 한 20% 정도가 20% 가까운 정도를 볼 때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예, 예. 제가 앞서 여쭤본 거는 예, 박 의원님 혹시 네. 표결 뒤에 앞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박 의원님이 이제 이재명 대표랑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온 뒤에 네네네. 이재명 대표랑 따로 혹시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더라라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요. 뭐 대표님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의연하게 자리에 계셨고요. 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표 결과가 나왔으니까 기자들에게 입장을 좀 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렸고요. 예. 또 당대표께서는 그 입장을 아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일단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또 의원들과 네, 소통하겠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인 거죠. 입장은. 알겠습니다. 일부 이제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영장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고 예, 예. 특히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이 분명히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 예. 면에서는 당내 이제 소통 구조를 더 열어놓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당대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보고되기 전부터 일부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데 표결이 끝난 뒤에 이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금은 이제 현실을 예.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은 예. 일단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정치 인생이라고 할까요? 정책 과정을 보면 난관과 난관이었단 말이에요. 어려움과 어려움을 이어온 그 정치인이었는데 그것을 또 극복해왔던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에 이제 들어와서 당대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다른 위기가 한번 온 것이죠. 당내 예. 그 이 부분을 당대표 또 리더십으로 극복하는 과정들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박성준 의원님 의견이시겠지만은 극복하는 과정 예. 그러니까 당대표에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론될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그동안 이제 거취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프레임 아니었습니까? 특히 예. 검찰 리스크에 의한 당대표 정적 제거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 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죠. 야당 대표로서의 물론 안 그랬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예. 예, 공식 입장은 안 그랬지만 종천 의원이랄지요, 서른 의원이랄지 비명계 의원에서는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뭐 의견이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표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 이제 앞으로 과제 숙제는 이것을 극복하고 민당을 하나로 더 모으고 또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의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서 리더십을 또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좋은 리더십으로 보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예.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약간 부담을 느낄 정도의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표시하지 않는 걸 보였다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그 해석에 어느 정도 뭐 왜 그러냐면 표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하고 또 당대표로서 그러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포용하고 같이 가는 또 민주당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대표이고 또 예.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송원석입니다. 예, 오늘 투표 결과 찬성 139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 138표입니다. 이탈표가 민주당 상당히 많았고요. 표수로만 놓고 보면 찬성이 더 많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상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도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가결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저희들도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상식 있는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 30표 이상이 지금 이탈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초선 의원 그 워크숍에도 가고 만찬도 같이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김행 비대위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내년 총선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맡는 게 낫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그런 의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일부 의견을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는 부결표를 그렇게 던진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의총을 두어 번 하면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들 가결 표를 던지기로 그렇게 당론화해서 의견을 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한쪽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인데 예. 잘 아시다시피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민심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는 민심에 다가서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예.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이것은 상식과 공정과 법치주의에 맞게끔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예. 오늘 표결 결과는 부결은 되었지만 가결이 한 표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표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사망 선고가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했고 많은 민주당 또 일부의 여권 인사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부담이라기보다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요.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헌법과 법률에서 아주 명확하게 규명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계없이 영장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상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고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법치주의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 헌법과 법치주의 하에서 대통령 두 사람도 구속을 했고 예.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는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또 이 주장도 하고요. 오늘 저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의혹이죠.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촉구하는 철회 농성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이 얘기를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동등하게 수사하지 않냐라는 핵심입니다. 범죄 혐의가 동등해야지 동등하게 수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전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소하기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고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그 많은 검찰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사했던 만큼 혐의점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되었지만 당내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뭐 내홍이랄까요 그 부작용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방편에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민주당의 의사는 아닐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송호석 의원님 여기까지 들을 텐데요. 하나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 중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부분에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했는데 2단계 통장이 통장이 활용된 부분에서 2단계 조작이 있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1심 재판부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단계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차례로 연단해선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공방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한 장관은 스모킹건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은 앞선 기자회견 때보다는 짧았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15분에 걸쳐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혐의를 불법 휴대전화 판매에 비유하며 이 대표가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대표와 남욱 김만배 씨의 관계를 사기적 내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성남 FC 사건을 두고는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의 청탁을 들어줄 때마다 성남 FC의 광고비가 지원됐다고 지적한 겁니다. 다만 한 장관 발언에서 앞서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한 장관에 이어 연단에선 이 대표는 5분간의 신상 발언에서 영장 내용이 억지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검찰의 수사 관행도 지적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한 장관은 증거는 없고 진술뿐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검찰은 곧바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쌍방울 관련 의혹과 다른 개발 사업들의 비리 의혹 등 남은 수사들이 있어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딴 거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직접 입장을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유감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비춰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된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선 일단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법정에서 이어오고 있죠.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법정에서
이들과 직접 만나서 공방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서준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왔습니다. 대장동 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고 최종 결정도 이 시장이 했다는 겁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선 세세한 사업 진행도 이 시장이 직접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에서 별명이 이 팀장이라고 할 정도로 실무까지 밝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파악하고 남욱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에게 청탁하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될 거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도 정영학 녹음 파일을 그 근거로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대장동은 니가 반대로 해. 그냥 뭐 하는 대로 해. 오늘도 그래요. 시장님 올라가서 보고해야겠다. 야, 네 팀짜 갖고 진행해자. 그리고 네가 구조짜.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은 도둑질이니 들키지 말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4천억대를 도둑질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야, 이건 문제되면 제이트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이 대표가 법정에서 반박하고 해명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대표는 궁박한 상황에 몰린 자들의 바뀐 진술이며 유 전 본부장의 범죄 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진상 전 실장과 김만배 씨는 이 대표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부터 2주에 한 번씩 선거법 재판에 출석합니다. 여기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고 쌍방울 관련 사건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일주일에 3번가량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으로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는 지적이 있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폭력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한 명문대 졸업식에서는 약자 배려도 강조했는데 인사검증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을 취소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공개적으로 내린 지시는 학교폭력 대책이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자로서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이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세대 졸업식을 찾아 인권과 약자 배려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 인권, 업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뒤늦게 보고받고 크게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은 학폭 사실을 몰랐었고 이를 알고 매우 화를 냈다며 빠른 임명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 책임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질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에선 학폭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증도 제대로 못해 참사를 초래한 대통령실은 사과는커녕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후보자 질문지에 학폭 항목을 추가하는 등 질문을 세분화하고 교차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자칫 사찰 논란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어 검증 범위와 강도를 놓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인사검증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의 문제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단수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몰랐다와 안타깝다, 어디에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의 문제를 몰랐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탓했습니다.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다 관련 판결문만 확인했어도 검증이 가능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장관은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검증 업무를 넘겨받을 때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검증 질문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소송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단수 추천한 윤익은 경찰청장도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유체이탈 화법이라거나 무능함을 보여줬다며 퇴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거취는 늘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으로만 가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을 한 건데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갔어도 공부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냐.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금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한 이듬해인 2020년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도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에선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 100% 수능 점수를 보고 뽑았습니다. 다만 징계 기록이 있으면 감점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시와 달리 수시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버지가 주도 면밀하게 소송전을 전개하는 걸 보면 징계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대는 감점을 해도 100점씩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며 전형의 특성상 수능 점수가 충분히 높았다면 만회가 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JTBC에 아들이 정시 원서를 내고 대학에 입학했다며 감점 여부는 합격 통지만 받아서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시 전형이라고 해도 학교폭력 전력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말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학교폭력이 있었을 때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되게 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려도 법 기술을 이용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사 김성민 씨는 최근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둘이서 약간 갈등이 생겼었던 사안이었어요. 건드린다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 자료라든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던 신고 학생 측은 겁을 먹고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소송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소송을 통해 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력이 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던 거예요. 행정소송 심판을 거치게 됐었던 상황이었고 같은 중학교에 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학교 자체 조사를 시작으로 교육청 심의를 거친 뒤 처분 결정이 이뤄집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 신중하게 이뤄집니다. 이런 점을 공략하듯 변호사들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학교 조사에서는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맞신고를 하고 교육청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한 1, 2년 정도를. 이 모든 과정은 비용과 시간에 따라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가해자는 시간을 벌며 미래를 준비할 동안 피해자는 오히려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탓을 나한테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각종 논란과 흑색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승기 기자입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의 일부입니다. 특정 연예인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도 묘사됐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과 사과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의 첫 토론에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강간 미화, 성적 미화, 성적 대상화, 종교 비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내로남불 천하용이니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 앞서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총선 때 수도권과 호남 등 험지에 출마하도록 하겠다는 공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천 후보는 이를 발표하면서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의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공천 학살을 예고하느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도 되고 대통령 얘기는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괴변 같은 논리 어딨냐. 이렇게 전당대회가 진흙탕 공방으로 얼룩지면서 오늘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네거티브가 지속돼 당의 분열과 위기가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설악산 대청봉 옆까지 단번에 올라가는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할지 말지를 놓고 4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이어졌는데 결국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2년 강원도가 당시 문화공보부로 보낸 공문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해달란 내용입니다. 문화재청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진 않았습니다. 이후로 41년 동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천까지 3.3km 구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8년 전엔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지만 환경부에 막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도 멈춰서나 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정부가 바뀌며 반전을 맞았습니다. 환경부도 입장을 바꿔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부 정류장 위치를 50m 아래로 내리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격 수용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정상적이었고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원칙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들이 있었는지. 환경부 장관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개강을 앞둔 대학가도 높아진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숙집은 보일러 트는 시간을 줄이고 또 식당은 반찬 가짓수를 줄였다고 하는데 한민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하숙집 주인이 단열재를 자르느라 분주합니다. 단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스공 들으려고. 올해 들어 한 달 난방비가 5-60만 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고민 끝에 보일러 가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화장실 문도 닫아두자는 공지를 써붙였습니다. 밤 11시부터 24도까지는 올리고 있어요. 찬바람이 들어오면 더 아무래도 온도를 계속 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온도 1도 차이로라도 저희가 계속 확인하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밥상 물가를 해결하려고 멀리 있는 재래시장을 찾습니다. 마트보다는 거의 그래도 2-3년 전 가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한된 가격이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좀 국물을 좀 약간 풍성하게 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데 근처 23년 된 또 다른 하숙집은 고민 끝에 최근 하숙비를 5만 원 올렸습니다. 8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60에서 200? 진짜 호박 하나에 막 3천 원씩 해요. 그거를 다 학생들한테 분담을 하기도 솔직히 그건 또 아니고. 대학가 식당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생긴 지 5년 된 이 백반집은 최근 기본 반찬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자취생이 거르기 쉬운 야채는 남겨두고 비싼 재료값에 비해 학생들 손이 덜 갔던 조림류를 뺐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반찬 하나를 빼가지고 당분간 올릴 생각은 없어요. 코로나 대유행 후 방역 조치 없는 첫 새학기지만 학생들은 생활비를 절약하느라 먹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통비가 제일 겁나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이제 미리 걸어서 내일 도착해야 되겠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편의점 가서 그냥 컵밥을 하나 사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때우는 날도 많고 아니면 하루에 한 끼를 몰아서 먹는다거나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JTBC 한민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을 넘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하 벙커 내부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다시 공습 강도를 높이는 러시아에 맞서서 결사항전 의지를 보여주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홍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옷장에 녹색과 검은색 전투복이 꽉 차 있고 군화도 놓여 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입었던 정장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습니다. 아, уже після хімчистки, да? Може бути. Скоро закінчиться війна, скоро ми переможемося, так що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젤렌스키 대통령은 1년 넘게 이 지하 벙커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집무실 내부가 가끔 노출된 적이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침실과 옷장 등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це можна сказати ваш дім, цей кабінет. Це мій дім, я тут живу. Рік.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한 무인기 공습이 다시 잦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이곳 키이우에는 5시간 넘게 공습 경보가 유지됐습니다.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시민들은 대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밤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 14대가 날아왔고 11대가 격추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을 언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중국발 정찰 풍선을 놓고 최근 공방을 펼쳤던 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남중국해 상공에서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양측 군용기가 불과 150m 거리까지 서로 바짝 붙어서 위협 비행을 한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남중국해 상공을 지나는 미 해군 정찰기 창밖으로 중국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중국 측에서 경고 통신을 보냅니다. American aircraft, this is the PLA Air Force. You are approaching Chinese airspace. Keep a safe distance or you'll be intercepted. 그 사이 두 군용기는 150m 거리까지 근접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 모습은 마침 미군 정찰기의 공중급유 장면을 취재하던 방송사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It is pretty remarkable to see this Chinese warplane operating at such close proximity, just several hundred feet away from our aircraft. 미군 조종사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중국 전투기는 이후로도 15분 이상 바짝 붙어 비행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주장이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군함과 군용기 등을 보내 견제 중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남중국해 상공에서 양측 군용기가 불과 6m 간격으로 붙는 위협 비행을 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탈리아 해안에서 중동 난민들을 태운 배가 침몰하며 6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바다를 건너다 목숨을 잃는 지중해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목선이 해안가로 떠내려왔습니다. 난파한 선박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주 동쪽 해안에서 난민 150여 명을 태운 목선이 암초를 들이받고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나흘 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난민들을 태운 뒤 튀르키예를 출발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20명은 갓난아기와 어린아이였습니다. È una giornata di lutto per la Calabria. È una rotta questa che si è consolidata nella indifferenza generale nel corso degli anni. 이탈리아 남부는 난민들이 탄 배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거칠고 암초가 많아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10여 년간 지중해를 건너다 죽거나 실종된 난민만 2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권에선 정부가 난민 구조 활동을 법으로 제한한 게 이번 사고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실종자 모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이세눈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환경 미화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담아왔습니다. 깨끗한 거리 뒤에 가려져 있는 위태로운 모습들을 권민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음식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120리터짜리 음식물 수거 용기가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끌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무거운데요. 이런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들도 매일 새벽 이렇게 수거됩니다. 그럼 하루에 평소에 몇 개 정도의 통을 비우세요? 400개에서 한 420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0개가 넘어가죠. 평균 30kg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통을 하루에 300개 이상 비우면 한 명이 9톤 가까이 처리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위험한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새벽 같은 경우는 음주 차량들 뒤에서 끝부리끼를 잡으면 성문이 추락하는. 환경부는 작업 도중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밝은 날 오고 싶죠. 낮에 오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나갈 수가 없어. 시에서는 시장 때문에 새벽에 근무하라고 합니다. 주민들 불편하니까 빨리 수거해라. 차량 뒤에 환경미화원들, 손잡이 하나와 두뼘 남짓의 발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동 중 발판에 매달리는 건 법으로 금지됐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파산을 사용하는 거래가 다닌다면은 마치는 시간 100 곱하기입니다. 이거는 뭐 중노동입니다. 발판에 올라서면 대기관에서 나오는 매연과 도로 위에 쌓인 먼지를 그대로 마시게 됩니다. 집에 가면 냉답합니다. 여기 지금 사실은 지금 표가 나 뭐 마스크를 벗어 보면 이제 요리 뭐 틈새로 막 들어가거든요. 이쪽이 시작합니다. 2020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조사해보니 환경미화원의 폐기능 장애 발생률이 19.4%, 방사노동자보다 높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폐암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뭐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언제 이게 발현이 될지 모르니까. 휴식 시간 없이 일하다 보니 허리, 어깨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차를 한 대 줄여가지고 지금 음식물 종료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통증이 심해갖고 이런 파스를 같은 게 많이 들고 다녀요. 공터에 있는 이 컨테이너가 유일한 휴게실입니다. 세월이 묻어나는 낡은 환풍구는 선이 끊어져서 재기능을 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창문이 있지만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이 의자와 탁자는 폐기물 수거하면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기댈 곳은 낡은 난로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사회 필수 업종이지만 75%가 민간 위탁해 운영 중입니다. 밤거리에 놓여있는 이 쓰레기 더미들은 환경미화원의 손을 거쳐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이들의 일터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겁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얼마 전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두꺼운 쇠철판이 달리던 차를 뚫고 들어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데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이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새벽 3시 반 깜깜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위에서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더니 바닥에 한번 튕기고 그대로 뒷차를 향합니다. 뒷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이모 씨는 순간 고개를 한쪽으로 피했지만 날아든 철판에 머리를 맞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내 차 앞에 앞유리가 왜 깨졌지?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이 안 나네. 날라온 철판의 크기는 A4 용지 3장을 이어붙인 크기였습니다.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좀 떨어뜨릴 정도의 20kg 정도. 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철판은 앞좌석 받침대를 찢은 뒤 뒷좌석 바닥에 꽂혔습니다. 12대 중과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강한 빛을 쏘는 라이트를 사면에 대한 부착을 한 행위는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행위로 보여져요. 피해자는 통증을 줄여주는 약을 복용하며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가장 처음 들었었고 일상생활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자지? 서울 동작경찰서는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를 특급 우편물로 일본에서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어묵이나 명태가 든 것처럼 꾸몄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한 냉동창고. 일본에서 온 우편물에 어묵이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자를 뜯어보니 다른 물건이 나옵니다. 이제 고래고기 뱃살, 뱃살입니다. 고래고기는 부산과 울산 식당가로 몰래 팔려나갔습니다. 판매하려고 썰어놓은 거네요. 식당 주인 등 일당은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를 10에서 20kg씩 국제우편을 통해 어묵이나 명태로 꾸며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대금은 생활비나 학비로 속여 일본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밀수입된 고래고기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4.6톤, 시가 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DNA 분석 결과 대부분 밍크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였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고래고기는 국제 거래를 할 수 없어 반입하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6명을 입건해 주범인 식당 주인을 구속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기업의 문제점을 고치라고 압박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요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오너 리스크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본 손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주식을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남양유업 주식 3%를 갖고 있습니다. 차 파트너스는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 일가에 일반 주주의 지분 절반을 주당 82만 원에 공개 매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남양유업 주가 57만 6천 원보다 40%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82만 원은 남양유업과 경영권 분쟁 중인 한행컴퍼니가 재작년 홍원식 회장 일가 지분 53%를 사들이기로 하면서 정한 매입 가격입니다. 잇따른 오너 일가 리스크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소액 주주가 피해를 입었으니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주총에서 네 가지 안건 상정을 제안했습니다. 불매운동 등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돼 왔던 회사인데 특히 최근 2년간 경영권 분쟁 소송을 하면서 경영 의사결정이 마비된 주인 없는 회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차 파트너스는 홍 회장 일가가 요구를 듣지 않으면 감사를 선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내부 직원이 2천억 원 횡령사고를 일으킨 오스템 임플란트도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지배구조를 바꿨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오너인 최규옥 회장을 겨냥해 횡령사고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주식을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최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컨소시엄에 지분을 팔기로 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지난달 25일부터 원래 주가보다 비싼 주당 19만 원에 공개 매수했는데 오늘 지분 88.7%를 확보해 공개 매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 측은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기업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골프에도 슬램 덩크가 있습니다. 86m 뒤에서 쳐올린 공이 빗대를 맞고 홀에 쏙 꽂힙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샷은 홀을 맞고 튀어나옵니다. 같은 샷도 결과는 전혀 다른데요. 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 이번 PGA 대회 우승자는 미국의 크리스 커크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고 8년 만에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Yeah, I owe everything that I have in my entire life to my sobriety. I wouldn't be doing this for a living anymore.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오늘 북극곰의 날을 맞아서 북극곰의 위태로운 삶을 짚어봤다면서요? 네, 이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대 800kg에 달하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줄면서 이 북극곰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야생에서 유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개체수는 약 2만 5천 마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북극곰은 캐나다와 미국, 러시아의 북극권에 서식하는데요. 기후가 따뜻해져 빙하가 줄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에 불곰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리적으로 격리돼 있던 북극곰과 불곰이 만나게 됐습니다. 두 개체가 교배하면서 혼혈곰이 탄생했는데요. 털 색깔은 흰색에 가깝지만 북극곰에 비해 목이 짧아서 바다 수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북극곰은 기후변화의 상징입니다. 북극곰의 유기가 곧 지구의 유기로 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꽤 포근했는데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2.4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온이 물씬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수도권에 이어서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는데요. 영남권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전주 영하 1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 2도 낮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대구 17도 등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모레 수요일 3일절에는 서울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서와 제주도에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선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소장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그 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